장난되거든요. 입속 이런데다. 끝났다 다 잊었다 이제야 너를 지운다 참 길었던 참 힘들었던 이별과 이별한다 다 그쳤다 다 멎었다 이제야 빛이 내린다 태풍 같던 바람이 이제야 끝났는데 너의 기억이 추억이 다시 나를 휘감아 한밤 언더도 난 온통 너로 또 잠잖아 내게서 떠나온 것이 도망쳐
가능할지 안 할지 따라서 사비만 빼고 찍을 수도 있고. 사비 힘들겠다. 네, 잘 쓰는 것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힘들 것 같네요. 전 사비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다리 좀 쓰는 거 있어. 이 씬이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과 이상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이고 비오고 보시면 아실 테지만 무릎 꿇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되게 처절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장 감정적으로 보면 제일 힘든 상황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해가 좀 빠르네. 그러네. 저희 처음 데뷔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못 맞았어요.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황서 감독님께서 찍으셨는데, 군무신 찍을 때 이제 야외에서 해가 엄청 내리치는데 물 맞으면서 그래서 뭐 살수차에서 물 떨어지고 이런 건 뭐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찍으면 좋을 텐데 일단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하면. 있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목만 돌리던 어깨랑 네. 같이 돌아가던 분 한번 해봐요. 네네네. 카메라에 저기 모니터가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니 이게 머리 붙어가지고 약간 순정 만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처럼 그 이제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멤버 중에 한 명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가워하면서도 되게 그 오묘한 느낌이 있어요. 이제 초절한 가운데서 되게 반가운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현재 서서 찍고 있습니다. 너도 나와 다른 순간도 뺄 수 없잖아요. 그냥 나도 더 악에 붙여가지고 저 누가 네가 뭔데 뭐 하는 건데? 높이 봐주세요.
있어. 네. 이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안 간다. 하시오. 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십니다. 오케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지금 좀, 아, 너무. 돌아서지 마. 제발 잊지 마. 땀나. 일단 뛰어내리는 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똥. 왜 지금? 멤버 한 명 한 명이 이제 각자 맡은 감정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슬픔이고 누구는 뭐 외로움 뭐 이런 감정들,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 인격체들이 와서 뭐 저를 괴롭힐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다고. 네, 커집니다.